10월 30날이었어요. 10월 30날 외목대에 여러 가지 품종의 여러 가지 색상의 국화를 접목을 해서 명품 국화 만들어 놓은 영상을 올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그대로 이제 죽이는 게 아니고요. 약간 다듬어서 월동을 시키는 방법을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국화는요, 해의 길이 일장이라고 하는데, 그 해의 길이가 일장이 11시간 미만이었을 때, 5주에서 8주 사이에, 그 품종별로 이제 다릅니다. 빠른 거는 5주, 늦은 거는 8주, 그 사이에 꽃이 옵니다. 예, 꽃이 오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잘라내고서, 잘라내고서 그대로 두면 일장이 짧으니까 11시간 미만이니까 다시 꽃이 와요. 그래서 잘라낸 다음에 위에다가 형광등을 켜줍니다. 형광등을 켜주면 일장이 11시간 미만이 아니고 이제 14시간 정도로 해주면 2주 정도면 이 분화왔던 게 요런 몽우리들이요. 요게 꽃이 이제 해제가 되는 거예요. 요런 거는 뭐 미리 왔으니까 그렇지만요, 앞으로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 다 잘라내고, 그리고 4주 정도는, 이 형광등을 켜놓을 겁니다, 밤에. 예, 그래서, 그거 염두에 두시고요. 일장이 11시간 미만, 5주에서 8주면은 꽃이 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일장이 14시간 정도 강제로 형광등이나 불빛을 쏘여주면 꽃이 안 옵니다. 왔던 것도 이제 풀리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봄에 가서 일장이 길어졌을 때도 일장을 11시간 미만으로 해놓으면 뭐 5월달, 6월달, 7월달에도 이게 또 꽃이 오는 거니까 또 작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잘라내면서 월동을 시키는 그 작업을 하겠습니다. 요런 그 외목대 국화가 아니고 일반적인 국화는 가을이면은요, 꽃이 피고 시들어갈 때 위를 잘라주고 흙을 덮어서 물을 충분히 주고 그리고서 월동을 시키면은 되는데요. 그리고 이 국화 품종이 강한 것도 있지만 의외로 약한 품종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영하 5도 이하에서는 죽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흙을 채우고 물다짐을 하고 공극을 없애고요. 공기층을. 그리고서 위에를 좀 보온을 해주면은 그대로 월동을 하는 거고요. 저같이 이렇게 외목대라든가 그다음에 분재를 하시는 분들은 이 목대를 그대로 살려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내년에 여기에 그대로 꽃이 오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꽃이 다진 다음에 하면 이 줄기가 고사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자, 꽃이 진 거는 이제 고사를 해요. 그러면 조금 더 늦으면, 요 목대는 죽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다른 거는, 지금 생생하지만, 꽃이 진 상태니까요. 그래서 요런 것들은 조금 일찍 잘라주면은 여기서 이제 그 새순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요 작업을 하겠습니다. 하나를 마쳤고요. 두 번째 화분 들어갑니다. 근데 이 하단 보면은 꽃이 진 상태라 아주 시들비들해요. 그래서 조금 더 일찍 해줬으면 좋은 건데, 약간 늦었습니다. 그래도 잘라내면 새순이 나올 겁니다. 위쪽은 아직은 꽃이 좀 남아 있으니까 생생한 편이라 괜찮고요. 세 번째 화분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게 제일 크죠. 열세 품종, 열세 가지 색상의 국화를
접목을 한 거고요. 내년에 이제 새순 나오는 걸 또 유인을 해서 거기다가 또 접을 더 붙일 수도 있는 거고요. 화분 세 개를 금방 다 했습니다. 그래서 상태가 좋은 것도 있지만 이 앞에 거 보시면 시들비들 합니다. 이거는 꽃이 완전히 진 상태였기 때문에 씨앗을 맺었다고 이 자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급속도로 쇠퇴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줄기까지 말라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잘랐으니까 이제 새순이 나올 거고요. 나머지 것들은 꽃이 꽤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도 좀 양호합니다. 그래서 모든 식물들도 그렇습니다. 동물도 뭐 그렇겠지만 이 종족 보존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제때 잘라줬으니까 씨앗 맺을 게 없으니까 다시 새순을 내면서 다음 단계를 준비를 하는 거랍니다. 화단국이나 그 뜰에 심었던 분들은 이 목대를 살릴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저처럼 외목대 접목이라든가 분재하시는 분들은 뿌리라든가 목대를 그대로 살려서 다음 연도에 다시 해지되니까 꼭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화단국 같은 것들은 보시면 이렇게 지하경이 있습니다. 지하경. 이런 것들은 지금 위로 올라왔는데 이게 뿌리 끄트머리 쪽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속에 그게 이제 커지면은 다시 국화가 되는 거니까 다 잘라내시고 흙 좀 채워주고 물다짐하고 위에 보온해 주시면은 되는 거고요. 네, 이것으로 간단하게 영상 마치고요. 봄에 자라는 모습 또 짧게라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영상은 접목 국화를 만들어 놓고 얼마 전에 꽃이 많이 지기 전에 그때의 영상을 찍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참고로만 해 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외목대에 여러 가지 색상의 품종 국화를 접목을 해도 보기에 좋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유가 되시면 한번 꼭 해보십시오. 감사합니다.